Kwon Mi-ru used to be an ordinary office worker in Korea. One day a thought crossed her mind. What kind of things can I do dressed in Korean traditional clothes, hanbok? She decided to find out for herself. She has traveled all over the globe dressed in hanbok, 41 cities in 11 countries. She enjoys wearing hanbok as everyday wear in Korea, as well as abroad. This is why many people call her a citizen diplomat. Kwon Mi-ru, a hanbok traveler who raises awareness of Korean culture. Let's listen to her story now. Kwon Mi-ru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헐터헐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복 입고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한복 여행가 권 미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한복 차림으로 오셨는데 권 미루 앞에, 이름 앞에 한복 여행가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한복 여행가라는 말이 있나요? 네, 2014년도 초에 제가 직접 만든 말이에요. 아. 문화를 좋아하고 또 옷으로서 한복을 좋아하고 또 취향으로서 한복을 입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와중에 저는 한복을 입고 여행을 하는데 나를 어떻게 좀 표현을 하면 좀 귀에 딱 들어올까? 네. 그래서 한복 여행가라는 표현을 만들어 봤어요. 이전에는 한복을 입고 여행을 하는 사람 그냥 이렇게 좀 되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용어가 하나 생기면 또 하나의 새로운 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네. 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복 여행가, 한복을 입고 여행을 하는 사람. 좋네요. 우리가 흔히 보통 한복이라고 하면은 뭐 특별한 날이나 명절 이때 입는 것이 한복이다. 그리고 흔히 그럴 때만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한복을 입고 여행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혹시 계기가 있나요? 네. 일단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편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네, 많이 생각을 네. 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행을 하면서 어떤 한복을 전혀 입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복을 입는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세계에는 전통 옷이 다 너무 아름다운데 네. 다 사실 불편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예의를 차려야 되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조금 다른 가능성을 봤는데요. 2013년도에 제가 이제 한복 행사 물론 한복 동아리는 아니었어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운영 지원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장롱에 있던 한복을 다 꺼내가지고 와서 굉장히 다양한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서 같이 놀았거든요. 사진도 찍고 그룹을 나눠서 이제 어떤 미션도 하고요. 네네. 어떤 분은 가채를 머리에 얹고 오기도 하고 평소에 사람들이 한복을 입지 않지만 정말 사람들이 평소에 한복을 많이 입고 싶어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때 이후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었어요. 한복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통 혼례할 때 옆에서 거들어주는 그런 역할의 출연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서부터 또 여행 가서는 ATV를 타고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이제 그런 방식의 시도를 해보게 되었던 네. 계기는 전통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재미없어 보이는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틀의 한복을 가두는 것이 좀 제 스스로 많이 답답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입고 뭔가 다른 곳에 나가서 내 스스로 한번 한복을 느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한복을 입고 어디까지 가서 뭐까지 해볼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남들이 다 불편하다고 하는 이 옷 뭔가 되게 치롱치롱해서 좀 뭔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이 옷이 과연 정말 그렇게 실용성이 없고 입지 말아야 되는 없어져가는 그런 옷인가 그거를 제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한복을 꼭 입으시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 가지 스타일의 한복을 입으시는 것 같은데 권미르 씨가 주로 입고 여행을 하는 한복은 이렇게 다르다. 가장 다른 점이 어떤 점인가요? 네, 첫 번째로 재질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 몸에 딱 맞춤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복이라고 하면 잘 모르고 우리가 한복집에 가서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복집 그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맞추는데 사실 옷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옷이 입다 보면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좀 더 고쳤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입다 보니까 나는 가슴 둘레가 좀 작으니까 원래 이렇게 맞춰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딱 맞게 사이즈를 좀 작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팔이 좀 가느니까 다른 사람이 그 여기를 수부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를 12cm를 하면 나는 한 10cm 정도가 좋겠어. 그런 식으로 맞추게 됐어요. 그래서 트래킹을 하면서도 사실 되게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네. 힘들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거칠 것이 없었던 거는 제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옷을 입었다는 그런 부분. 또 그리고 면이라든지 또 뭐 린넨이라든지 이렇게 뭐 좀 뭐 묻어도 그냥 물에 한번 훅 빨면 되는 그런 재질의 옷을 입었고,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하면서 입는 한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실용성이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고급감, 비싼감 이런 네네. 거 입고 있으면 어디 가도 잠깐 쉬고 싶어도 못 앉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화학섬유라고 하는 물빨래 할 수 있는 그런 한복지가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한복을 만들어서 입고 갔더니 굉장히 편하게 여행도 즐기면서 내가 입고 있는 한복도 굉장히 행복하게 즐길 수 있었어요. 네, 네. 자, 한복을 입고 여행을 많은 곳으로 다니셨는데 어디에 언제 뭐 어떤 몇 개국 혹은 뭐 어떤 곳들을 다니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행은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미국, 그리고 일본, 또 중국,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베트남, 뭐 태국, 네팔이나 뭐 몽골 같은 곳에서는 트레킹을 하면서 한복을 입고 말을 타면서 한복을 입기도 했고요. 네.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의 시선이나 글쎄요, 반응이 어땠나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나라마다 굉장히 느낌이 달랐어요. 네. 네팔에서는 아무래도 트레킹을 할 때 한복을 입으니까 좀 네. 이상한 눈초리를 보시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그래도 한국인은 굉장히 반가워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대체 어느 나라 옷이냐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특히 그 네팔에 그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했는데요. 거기 올라갈 때 뭐 산장처럼 롯지라고 하는 네네. 휴식 공간이 있어요.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많은 트레커들이 이제 하룻밤을 지새고 다시 그 다음 여정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모자 파티가 한번 일어났었는데 네. 제가 조바위라는 그 우리 쓰개를 머리에 쓰고 있었어요. 이게 밍크 털 아시죠? 네네. 네, 약간 뽕시뽕시한 그런 밍크 털이 붙어 있는 까만 모자라서 귀도 덮어주고 이제 머리 뒤쪽도 이제 딱 막아주기 때문에 네네. 고산증 예방이 참 좋아요.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그 롯지 안이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사람들의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서로 얼굴을 막 보면서 얘기를 해나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서 어떤 친구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왜 눈이 마주쳤을까 생각을 딱 해봤더니 모자가 너무 특이했대요. 물론 제가 그때 입고 있는 옷도 노란색 무빔 저고리하고 네. 까만 한복 치마였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나 그 모자 한번 써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제 모자를 써보게 하고, 그 친구도 추우니까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 털실로 짠 일반적인 그런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도 같이 막 교환해서 입어보고 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추억들을 많이 쌓았어요. 결국 혹시 그 모자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는 않으셨나요? 다행히 뺏기지는 않았고요. 네. 거기 트레킹을 하러 오신 많은 트레커 분들의 모자를 다 돌아가면서 써봤죠. 네. 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방문했던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나 아니면 에피소드 같은 게 또 있나요? 네, 네팔뿐만 아니라 네. 바로 작년 하반기에는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요. 네네. 베트남에 한국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일종의 한국을 정말 사랑한 한국 매니아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한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연예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연예인들이 입는 옷 중에 또 명절이 되면 한복을 입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선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여기저기 다니고 한국 문화원 쪽에 이제 한복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저는 한복을 입고 거기에 있었고 그 친구들은 당의라고 되게 네. 궁중 한복이 있어요. 이제 좀 저고리가 좀 길게 내려오는 스타일인데 네네네. 그거를 다 같이 갖춰 입고 이제 하노이 근처에 있는 큰 호수가 있고 또 이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을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네네. 나들이도 했었는데
네, 그때 기억이 참 기억에 남는데. 근데 여행을 할 때나 이렇게 활동, 어떤 활동을 할 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안한 옷을 찾게 되는데 한복을 입고 이런 재미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단 말이에요.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가장 불편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아, 뭐 패러글라이딩을 할 때는 이런 한복을 이렇게 좀 바꿔서 입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패러글라이딩 하실 때는 어떤 한복을 입으셨고 또 불편하시진 않으셨는지. 네. 트레킹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네. 어떤 재질의 한복을 지어가야 땀이 흘렀을 때 그리고 또 많이 이동할 때 편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일단 소재는 면 소재로 바꿔서 이제 디자인을 제가 직접 해서 제작을 했고요. 치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발끝에 치렁치렁하게 긴 길이 한복만 있다고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네. 거기서 복사뼈나 종아리 정도까지만 재단을 한 길이의 한복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 정도의 길이만 줄이기만 해도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한복을 입을 때 한 손으로 한복을 잡고 막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네.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길이를 잘랐고요. 패러글라이딩을 할 때에는 말씀드린 면 저고리와 또 복사뼈까지 오는 종아리까지 오는 면 치마를 입고 탔거든요. 네. 예, 일단 제가 한국에서 많이 입다 보니까 아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한복을 입고 히말라야에도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도대체 한복을 입고 할 수 없는 게 뭔지 무엇까지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네. 트레킹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어요. 정말 한복은 아주 우아하고 예쁘게만 입어야 되는 옷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네. 과연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어떨까? 우리 조상님들은 분명히 이 한복을 입고 뭐 산도 막 타시고 그렇죠, 네. 네, 막 이렇게 뭐 물 길러 가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내 스스로 이렇게 이 옷에 한계를 짓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트레킹을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맨 처음에 그 한복을 입고 트레킹을 하신 어떤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재질을 바꾸는 거 그리고 길이를 좀 줄이는 거 한복 치마 길이를 네, 그렇게 했었는데 좀 다니다 보니까 좀 더 짧은 치마 면으로 만든 짧은 치마가 좀 더 이동을 하기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트레킹이라고 하더라도 다리를 이렇게 쭉쭉 벌려가면서 그렇죠. 뭐, 발에 밟힐 수도 예, 있죠. 네. 바위를 타고 또 물을 건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거칠 것이 없게 조금 단촐하게 재단한 그런 스타일의 한복을 입고 올랐어요. 사실 그 네팔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다 있어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아래는 굉장히 따뜻하고요. 위에는 굉장히 추워요. 점점 온도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한복을 다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짐을 다 지우고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한복을 네, 조금씩 하나씩 빼서 입고 더 입고 그런 방식으로 입었어요. 그래서 뭐 천릭 원피스라고 가지고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천릭 원피스 보여주시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천릭 원피스를 알게 된 것은 2013년도 말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거를 알고 나서 이제 스페인하고 이제 이탈리아 또 몽골 갔을 때도 이 옷을 가지고 갔어요. 이 옷을 보시면 우선 여밈이 있어요. 이제 여밈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쪽으로 여며지는 이 자락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게 이제 한복의 어떤 또 아시아의 복식하고도 다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런 여밈. 우리가 기세도 종류가 있어요. 한복에 좀 약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하나씩 따져보시면 되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이쪽을 기시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기시, 뭐 이제 목판깃, 칼깃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는 칼 아시죠? 칼자루 네. 끝처럼 뾰족하게 이제 깃을 만든 거라 이의 이름은 칼깃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에 동정이 이렇게 있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한복처럼요. 그런데 네네. 얘는 동정이 아니라 이중깃이라고 해서 깃을 두 개를 겹쳐서 만든 그런 옷이에요. 또 안쪽에 스냅 단추가 있고
겉에는 이렇게 여밈을 리본으로 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편하게 또 입을 수 있고 네. 소재가 또 린넨이라 생활 속에서 뭐 묻어도 네 그냥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름에 제가 보통 많이 입는데 만져보면 굉장히 좀 시원한 감이거든요. 네, 보들보들 촉감도 네. 굉장히 좋을 것 네. 같아 보여요. 그래서 네. 굉장히 또 뭐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고 천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선시대 때 이제 네. 그 무관들이 입었던 겉옷이에요. 임금님도 천릭을 입으셨어요. 어. 그 전쟁을 지휘하실 때. 그럴 때 남자들이 입었는데 이제 그때는 좀 더 큰 형태의 겉옷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여자 옷으로 바꿔서 디자인을 해서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주름도 보시면 그냥 흐른 흔한 주름 같겠지만 네. 양장식 치마 주름이랑은 좀 달라요. 한복식 주름은 한복은 한쪽으로만 아. 이렇게 주름을 잡거든요. 네. 네. 근데 양장식은 맞주름이라고 해서 양쪽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틀리고 예, 하나씩 따져보면은 여기에는 고름이랄지 이쪽에는 기실랄지 그리고 평면 재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그리고 한복식 주름 잡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복의 특성을 모던하게 잘 살린 옷이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미르 씨는 왠지 한복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예쁜 한복도 많고 평소에 그러면은 한복을 주로 입고 다니시나요? 평소에도? 네, 자주 입는 편입니다. 네. 일단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입고 있고요. 3번이요? 네, 한복이 집에 한 80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부터는 안 샜어요. 예, 네, 전통 한복이 한 반 이상 있고 생활 한복, 또 기성 한복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그 네.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입고 다니시는, 그러니까 평소에 입고 다니는 한복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무래도 네. 이제 그 한복이 풍성한 맛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인데 그런 약간 벨 모양으로, 예, 네. 종 모양으로 이제 풍성하게 떨어지는 그런 한복은 누군가에게 초대받았을 때 또는 전시회를 갈 때 이제 그런 자리에서 입게 되고요. 네. 평소에 뭐 제가 지금 방금 아침에도 민화를 그리고 왔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좀 뭐 아까 보여드린 천릭 원피스 스타일이라든지 허리치마 스타일이라든지 가끔 기분이 좋을 때는 지금 오늘 입고 나온 이렇게 입고 나가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아주 특별한 한복도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네, 어떤 한복인가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한복 중에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만든 한복이 네. 있고요. 그리고 한 8만 원짜리 한복도 있고 또 굉장히 비싼 한복도 있어요. 굉장히 비싸다고 네. 하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 350만 원이라고 하면 350만 원이요? 네. 네. 한복 한 벌에 350만 원. 굉장한데요. 도대체 어떤 한복이길래 350만 원씩이나 나요? 네, 한복이 네. 굉장히 가격대가 다양해요. 네. 근데 이제 비싼 한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만드는 분, 공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옷감 자체가 천연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보통 우리가 실크라고 얘기하면 누에고치가 막 이렇게 네. 실을 열심히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천연 염색을 해서 옷감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업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염색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 번 천을 빨아야 되고 입히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네. 고되고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는 한복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네, 와우, 350만 원. 네. 뭐 그 이상 가는 한복도 있겠죠, 물론. 아, 그렇죠? 아, 놀랍네요. 자, 보통 이렇게 외국인들, 한국에 놀러 오는 분들, 이렇게 외국인들을 만나다 보면은 한복, 한국의 한복이 참 예쁘다, 참 매력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또 미르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정작 우리는 이 한복의 아름다움을 좀 잊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르 씨가 생각하기에는 한복의 매력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방식으로 여전히 입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아날로그적인 매력, 되게 복고적인 매력이 있는 패션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한복은 굉장히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커스터마이징,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한복집에 가서 색깔을 고르고 옷감을 고르고 그러는 과정은
제가 하는 거거든요. 예,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단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런 특수성과 함께 저는 한복을 입을 때 굉장히 제 스스로가 치유받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한복을 그냥 티셔츠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마를 입을 때에도 속바지를 갖춰 입고 적삼을 입고 그 외에 또 뭐 하나 뭐 거들지를 입고 또 그다음에 치마를 입고 매듭을 여미고 뭐 저고리만 해도 매듭이 되게 많은데요. 네. 안고름을 메고 또 뭐 똑딱 단추를 또 누르고 또 겉고름을 메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팔자 주름을 제대로 예쁘게 잘 지어주고 또 소매를 정돈하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제 스스로를 위한 과정이에요. 굉장히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 맞춰서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한복을 입을 때는 정말 제 스스로가 힐링이 된다라는 생각을 네네. 많이 해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미술치료나 컬러테라피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사람을 치유해주는 그런 옷이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푹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왠지 지금 힐링 파워가 있는 것 같은 게 사실 요즘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뭐 관광지 같은 곳에 가면은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무리지어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금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긴 하는데 마치 이벤트처럼 예를 들어서 이벤트처럼 한복을 입고 또 사진을 찍고 이러는 사람들, 젊은이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굉장히 다양한 한복을 볼 수 있어서 네.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한복이 전통 속에만 매여 있는 굉장히 쾌쾌 묵은 박물관에만 있는 그런 눈으로만 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입고 즐기는 거.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그 우리가 입고 즐기는 직접 즐기는 그런 대상이 바로 문화가 되는 것인데요. 이 한복을 우리가 지나간 전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한복 왜 입었어요? 네. 그러면 너무 예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한복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네네. 거기를 봤을 때는 이 한복이 예쁘다라고 하는 건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한복에 대한 유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유전자가 있으니까 이 한복을 봤을 때 감동을 느끼고 입어보고 싶고 입고 나가고 싶은 게 아닌가. 네. 지금 한복 유전자라고 하셨는데 한복 유전자라는 표현도 직접 만들어내신 표현인가요? 네, 우리에게 네. 유전자가 있다면 한복 네.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닐까? 한복 유전자. 네. 네. 자, 계속해서 여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복을 입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국내는 네. 조선 그 왕릉이라고 하는 그 남양주와 이제 뭐 쪽 지역에 우리 서울과 남양주 쪽에 있는 조선 왕릉이 있어요. 태조에서부터 뭐 단종까지 무덤이기는 하지만 네. 우리나라의 궁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가득 담겨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을 제가 다 가보지 못했어요. 너무 그래서 아쉽게. 가보고 싶으신 거군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고 싶고 또 네. 하나는 한복과 함께 제가 좀 더 고생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어떤 고생이요? 정말 아주 춥거나 아주 덥거나 네. 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아니면 남극이나 북극을 한번 갈 수 있다면 또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한복과 저의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우, 아프리카, 남극, 북극. 어떤 한복을 입고 가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까지 한복을 전통에만 매이지 않도록 하는 네.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왔어요. 단순히 한복을 알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한복의 매니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한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 뭐 한복 파티에서부터 또 우리가 흔히 그 할로윈이라고 하는 네. 그런 날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국 귀신을 모티브로 하는 한국 귀신 파티를 또 좋은 생각이네요. 하고 있고요. 네, 또 그것도 오해를 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랑 또 한복 버스킹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복과 보통 전통 악기로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우쿨렐레를 가지고 버스킹을 해요. 이제 그런 작업이라든지 외국에서는 작년에 베트남 주재 한국문화원에서 네. 한복에 대한 쉬운 강의와 함께 친구들과 한복 입고 나들이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주재 한국문화원에서 제가 진행할 수 있는 재능기부 활동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이 남았는데요. 권미루 씨에게 한복이란 무엇입니까? 한복이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옷이다. 특히 한복에 대한 제 생각은
맨날 봤어요. 항상 네. 봤어요. 항상 보는데 옆자리에 있는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를 보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에게는 바로 그런 느낌이 한복에서 느낄 수 있는 저의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루 씨의 한복에 대한 사랑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루 씨 덕분에 저도 한복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복을 입고 남극에 가겠다는 그 바람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